비가 그친 뒤 황사먼지가 들어왔습니다. 서울을 비롯한 내륙 곳곳에 미세먼지 농도가 무척 높게 올라와 있습니다. 평소보다 4배에서 5배 이상 농도가 짙은 상태인데요. 황사는 오늘 낮 동안 계속되다가 밤부터는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. 오늘부터 기온이 다시 조금씩 오르겠습니다. 오늘 서울 기온이 낮 기온 25도 예상됩니다. 평년 기온은 웃돌 것으로 보이고 내일과 모레는 28도, 금요일부터는 30도까지 기온이 치솟겠습니다. 이번 한주 더위에 대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. 구름 영상입니다. 비구름은 현재 동해상으로 모두 다 빠져나갔습니다. 그 뒤를 따라서 황사가 유입이 된 건데요. 현재 속초와 대관령의 경우는 대기질 매우 나쁨 단계까지 올라 있고, 그 밖에 서울을 비롯한 내륙 대부분 지방 약간 나쁨 단계에서 나쁨 단계 보이고 있습니다. 낮 동안 구름은 더 걷혀서 전국 하늘 점차 맑아질 것으로 보입니다. 오늘 지역별 낮 기온입니다. 서울이 25도, 청주와 대전 27도, 광주 26도, 대구와 강릉은 30도 예상됩니다. 예년 기온을 1도에서 4도가량 웃돌겠습니다. 이번 한주 별다른 비 소식 없겠고 계속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. 또 기온도 갈수록 올라서 주 후반에는 한여름 날씨가 예상됩니다. 날씨 정보였습니다.